이번에는 피동형 문장을 공부하겠습니다. 피동이라는 것은 무엇을 당했다는 뜻이죠. 화자가 어떤 동작을 남으로부터 받거나 당하게 됨을 나타내는 문장 형식이 피동형이지요. 피동사로 견자라든지 견자가 이게 볼견자 내가 무엇을 본다 할 때는 동적이지만은 타동사지만은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당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피자도 이불 피자인데 본래는 이불 피자지요. 덮고 자는 이불 피자예요. 근데 사람이 중심이 된 데서 생각을 하시면 이불 밑에 사람이 들어가지요. 이불을 덮게 되지요. 그래서 거기서 이불 피, 혜택을 입거나 나쁜 것을 당하거나 이럴 때 쓰는 피자입니다. 전치사, 어조사, 어짜나, 호짜 또는 위, 소 용법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등을 써서 뭐뭐에게 무엇을 받다, 무엇을 당하다 등으로 분리가 됩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피동 보조사가 쓰인 경우입니다. 피자라든지 견자라든지 위자가 들어간 예문이지요. 한번 예문을 볼까요? 신이 견의하고 충이 피방이라. 신임을 받으면서도 의심을 받고 충성스럽게 하는 데에도 비방을 받게 되더라. 참 이런 경우에는 아프겠죠?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피동 전치사인 경우 어조사 어를 쓴 경우를 보지요. 신호 붕우 유도하니 쭉쭉쭉 나가는 글인데요. 친구에게 신임을 받다. 친구들에게 신임을 받는 것. 그렇게 되죠. 두 번째 예문은 군자는 역물이요 소인은 역어물이다. 군자는 여기 물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군자는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소인은 남에게서 부림을 당한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 관용구의 경우인데요. 위소와라든지 견어의 용법입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볼까요? 선즉 제인하고 후즉 위인 소제니라. 여기 이게 로얄티 문제입니다. 남보다 먼저 하게 되면 남을 제어할 수 있고 남보다 뒤지게 되면 남의 제어하는 바가 되더라. 남의 통제를 받게 되더라. 그런 뜻이에요. 오상삼사호대 삼견축어군이라. 내가 일찍이 세 번 벼슬길에 나갔었지만 세 번 임금에게 쫓겨남을 보았다. 쫓겨남을 당했다. 이렇게 해석되네요. 네 번째 예문은 문맥상 피동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즉 영하고 불인즉 욕이라. 인자하게 되면 영화롭게 되고 어질지 못하게 되면 욕됨을 당하게 되더라. 뒷문장이 피동형이 되겠네요. 기타 피동형 문장들을 한번 볼까요? 졸위천하소라. 이 졸자는 마침내 마칠 졸자인데 마침내 이렇게 해석할게요.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요, 피, 자모, 삼천지교라. 맹자에 대한 얘기죠. 어려서 자모는 어머님을 자모라 그래요. 어머님의 삼천지교를 입었다. 어머님이 세 번씩이나 이사를 해주셨다. 그런 얘기네요. 불, 신호, 붕우면, 불, 휘코, 상의리라. 친구들에게 믿음을 받지 못하면, 친구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면, 윗사람에게 휙, 휙이라는 것은 얻을 휙자인데요. 여기는 발탁되지 못할 것이다. 가축해 위도 소략이라. 가축들이 다 도둑에 의해서 노략질, 약탈당한 바가 되었다. 피구어 여순옥이라.
여순 감옥에 구속이 되었다. 구속을 당했다. 이런 의미 되겠네요. 안중근 의사에 대한 얘기네요.